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So I flew home and did this thing, and I came back, and it cost me $3,000, but it was totally worth it. I worked with. 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오늘도 역시 소리가 훅 하고 지나갔어요, 그쵸? 자, 이걸 갖고서 우리가 소리 튜닝을 하고 나면 얼마나 잘 들리는지, 얼마나 듣자마자 이해가 가는지 기적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톡쇼는 영어 리스닝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봉의 난이도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관객의 소리, 사회자랑 보이스가 겹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들려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맥을 생각하고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릴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은 크리스 프래시 무명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배역을 따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조차 있었어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무명 시절에 어떤 이야기가 올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기대하고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I flew home and did this thing and I came back and it cost me $3,000, but it was totally worth it. I worked with 어때요? 조금 더 들리셨어요? 문맥을 생각하고 들으면 더 좀 잘 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자,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렇게 긴 문장에서 뱉어지는 내용어 강세는 4개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it was for like 하면서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보험료 티켓 때문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it was for 생각하면서 like 이렇게 나오는데 이 like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like만 한번 딱 빼보세요. 전혀 문제가 없죠. It was for an insurance ticket. insurance ticket 때문이었어.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like 왜 쓸까? 이게 원어민들의 약간 말버릇이죠. 그래서 like 그거 뭐 약간 이런 거를 보통 filler라고 하는데 많이 쓰는 원어민도 있고요. filler를 조금 쓰는 원어민도 있고 이것도 말버릇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소리가요. 여러분이 insurance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겹쳐서 이거를 한꺼번에 소리를 내서 그래요. Insurance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줬으면 훨씬 더 잘 들렸을 텐데 어떻게 들려졌냐면 들어보세요.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For like an insurance. For like an insurance. For like an insurance. 한 단어처럼 들렸죠. Uninsurance. Uninsurance. 마치 uninsurance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서 자음 플러스 몸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연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insurance가 아니라 uninsurance. uninsurance. 이렇게 한 단어가 되는 거죠. uninsurance ticket. 보험료 티켓 때문이었어. 하고서 사실 문장을 끝났는데 어떤 보험료 티켓이냐면 that I never paid 라고 나왔는데 여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죠.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that I never paid. that I never paid. 왜 빠르게 말했을까도 생각해 보세요. 약간 웃기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말을 굉장히 재치 있고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치 있고 재밌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강약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was for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이렇게 말하는 거랑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인슈런스 티켓이었는데 내가 절대 돈을 안 냈던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포인트에서 웃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뜸을 들였다가 that I never paid를 굉장히 빠르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웃음 포인트를 이런 스피드의 강약 조절로도 가능하구나 인 거예요. 자, 그래서 that I never paid를 내가 다 하나하나 공들여 소리를 내면 이렇게 빠르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that I never paid 이렇게 또 대충 하면 하나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빠르게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빠르게 말하지만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리듬을 탈 줄 아셔야 돼요. That I 먹고 네, 뱉고 for, 먹고 paid, 뱉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at I never paid, 이렇게 빠르게 되는 거예요.
that I never paid. 여러분 한번 박수를 치면서 해보세요. 몸을 움직여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that I never paid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거랑 that I never paid 하면서 여러분은 박수를 치면서 리듬을 느끼는 건 너무 달라요. that I did, that 이 리듬이죠. that I never paid. 그래서 빠르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that I never paid 이거랑 완전 다르죠. that I never paid. 효율적으로 말하다 보면 알아서 빨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내가 절대 내지 않았던 인슈런스 티켓 때문이었어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번에 요 소리 이제 들리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You know, so I flew home and did this thing and I came back and you know, so I flew home and did this thing and I came back and you know, so I flew home and did this thing and I came back and 이거였죠. 여러분 들리셨어요? And you know, 이것도 역시 필러예요. And you know, so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다듬고 있는 거죠, 말을. And you know, 이런 것도 아주 대표적인 필러예요. 이런 필러들은 사실 and you know 이게 아니라 요 know는 내용어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예요. 말버릇이에요. And you know, and you know, and you know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훅훅 지나가면서 대충 처리하세요. And you know, so I flew home. 여기서부터가 중요. 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딱딱 칠해지는 거고요. 여러분도 딱 들어보면 아 진짜 여기가 잘 들리는구나, 뱉어지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So I 먹고 flew 뱉고 home 하고서 또 뱉죠. Flew home. So I flew home. 자, flew에서 여러분 이거 우 사운드인데요. 이 우 사운드는 flew, flew, flew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는 fly의 과거형이죠. 얘는 자, 얘는 사운드인데 우 사운드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는 약간 이중 모음처럼 소리를 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입술을 쭉 내밀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벌어진 상태에서 조금씩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약간 섹시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렴한다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고 입술을 내미는 게 아니라 수렴한다. Flew. 그리고 소리는 꺾여야 돼요. Flew 하고서 앞으로 탕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꺾여서 밑으로 떨어진다. 항상 소리의 방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Flew. Flew. 이런 느낌이죠. Flew. Home. 이런 식이에요. So I flew home. 그래서 내가 집에 날아갔지 뭐야. 비행기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쵸? 만약에 차 몰고 갔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I drove home. I drove home. I drove home. 그렇죠. Drive home. 과거형 drove home이라고 하면 돼요. 걸어갔어는 뭐라고 하면 돼요? I walked home. I walked home. I walked home. 그렇죠. Walk hom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Walk home. Walked home. 과거형은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쵸? I flew home. 나 집에 갔죠. 나 집에 갔어. 그리고 did the thing. 요거는 여러분 소리 내기 되게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슬로우로 먼저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기간을 기억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Did 뱉고 this 먹고 thing 뱉고 이때 th를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음에 있어서 영어 자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특징을 아셔야 돼요. 자음은 한국어랑은 달리 숨이 멈췄다가 프 하고 터지는 소리 이런 건 보통 stop 사운드라고 하고 계속 세다가 소리가 날카롭게 베어지는 이런 거를 계속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어지다가 하고 뱉어내시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그냥 TH를 발음을 어디서 배웠는데요. TH는 혀를 이 사이에 넣으래요. 그리고 소리를 내래요. 라고 해서 띵, 띵 이러면 숨이 멈췄다가 터지는 거예요. 이러면 스탑 사운드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원어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자음의 특징이 뭐야를 아셔야 돼요. 얘는 계속음이에요. 자, 그래서 세었다가 하고 나간다예요. 그래서 띵이 아니라 thing. Thing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해보세요. Did 뱉고 혀끝이 입천장에 닿았다가 this 하고 같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did 이런 소리가 안 들리죠. I flew home and did this thing and I came back and did this thing a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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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this thing.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이게 좀 편해지면 조금씩 빠르게 가시면 돼요. Did this thing. 중요한 건 리듬이에요. 뱉고 먹고 뱉고 리듬을 하셔야 하실 수 있어요. Did this thing. Did this thing. 조금 더 빠르게 시작. Did this thing. 조금 더 빠르게. Did this thing. 이러면서 점점 빨라지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편할 때까지 따로 연습을 하시고요. And I came back. 그리고 나 다시 돌아왔어.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라이팅이라면은 조금 어색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And는 끝에 한 번만 쓰는 거야.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speaking이니까 말을 할 때 사람이 보통 내가 다음 향후에 세 번의 이야기를 할 거야를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and 하고 나서 또 생각났어. And 이래서 and가 계속 붙는 거예요. And I came back. 그리고 돌아왔어. 두 번 뱉었죠? Came back. 그쵸? 이런 붓 사운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stop 사운드예요. 그래서 back, back 이렇게 한국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숨이 멈췄다가 b 하고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back 하고 터뜨립니다. 자, I flew home. 집에 와서 did the thing. 그걸 하고 여기서 그거랑은 못 가요. 그쵸? Insurance 티켓을 처리했다는 거죠. And I came back.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자, 그 다음에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You know, so I flew home and did this thing and I came back and it cost me $3,000, but it was totally worth it. I worked with it. Yeah, it cost me $3,000, but it was totally worth it. I worked with it. Yeah, it cost me $3,000, but it was totally worth it. I worked with Yeah, it cost me $3,000라고 나왔죠. $3,000.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Yeah, bucks라고 하는 건 그냥 dollar예요. 그렇죠? 그냥 dollar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Yeah, it cost me $3,000. 한 $3,000 정도 요거 우리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 구조, 영어는 여러분이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문장을 보는 순간 계속 얘를 갖고 놀아야 돼요. It cost me 돈 이렇게 나오죠. It cost 사람 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It cost 사람 돈 하면 얼마의 비용이 들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it cost me $3,000 하면은 나한테 $3,000를 들게 했어. $3,000의 비용이 들었어 정도로 한국어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꿔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기서 me 대신에 뭐 우리 엄마, 아빠, 동네 사람 이름 다 넣어보시고 $3,000 대신에 1,000, 2,000, 3,000, 1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다 넣어보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 이 한 문장을 갖고서 한 1,000번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500 dollars. How much would it cost? What would it cost us? And it cost him his life. It cost me time and money to make that cake. Yeah. It cost me time and money to make that cake. Yeah, it cost me $3,000, but it was totally worth it. I worked with. It cost me $3,000. 여기서 cost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Cost 오 발음 아니에요. Yeah, it cost me. 영어에 정말 실제로 오인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럴 땐 언제냐면 자, 이런 경우예요. 원래는 이것도 O 사운드인데 뒤에 조금 어려워요. Dark Hill이라는 L 사운드 앞에 있는 O 사운드는 약간 한국어 O스럽게 나오면 편해요. 그래서 old,
old 이렇게 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5를 보는 순간 얘는 한국어 5가 아닐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cost는 father as 사운드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father, fa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ka 입 크게 벌리고 주먹밥 하나가 입을 확 하고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턱이 탁 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cost. It cost me. 그리고 cost. t 사운드 없어요. 자, cost 하고 하지 않고 t 사운드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t를 중심으로 자음과 자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발음이. 그래서 야, 그냥 떼버려. 너무 단순하죠. 야, 떼버려. 약간 이런 거죠. 자, 그래서 cost me 아니고 cost me 이렇게 소리내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but은 아시다시피 기능어인데 왜 빨간색으로 처리했어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강조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but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죠. but it was totally worth it 이라고 나왔어요. but it was totally worth it. 여기다가 또 굉장히 강조라고 살짝 쉬었다가 it was totally. 아, 이런 거는 발음 잘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T 사운드를 정말 시원하게 침 뱉듯이 한번 뱉어보세요. 그래야 강조가 돼요. 왜냐면 얘는 강조하려고 쓰는 애예요. 완전 같이 있었어. 약간 이런 말을 쓰고 싶은 거기 때문에 totally가 아니라 숨 마시고 totally 하고 탁 하고 내뱉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O 사운드여서 totally 이러시면 안 되고 totally. 왜 totally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트를 중심으로 모음 모음이 온 경우에는 한국어 리을 소리 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totally 해도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totally라고 소리를 냅니다. totally. 자, 그 다음에 여기 연음 일어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worth it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으면 worth it. 이렇게 한 단어처럼 처리되는 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으로 소리를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worth it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worth it. 리듬은 sister 같은 한 단어랑 리듬이 똑같아요. data, sister, worth it. 박수 치면서 해보세요. 시작! data, sister, worth it 하면서 그냥 알아서 리듬이 처리가 되지요. 자, 그래서 worth it 아니고 뭐다? worth it. worth it. W 발음 중요해요. W는 편안하게 세다가 우라는 소리로 가다가 우 하고 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처리를 안 하게 돼요. 그냥 worth it. 이거는 W 처리 안 한 거예요. 우 하고 뱉어내셔야 돼요. worth it. worth it.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W를 소리 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but it was totally worth it. but it was 한 다음에 but it was 한 다음에 트에서 탁 하고 뱉어내세요. totally worth it. 완전 가치 있었어. 그럴만한 가치가 완전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한번 쫙 분석을 해봤어요. 어때요? 분석하니까 이제 소리가 좀 보이지 않아요? 소리를 배우는 거는 여러분 한 번만 배우시면 돼요. 인생에서 딱 한 번. 그거 하는데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서 잘 들린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소리는 한 번은 좀 배워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슬로우로 먼저 해볼게요.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제가 하는 지금 손동작을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손동작을 제가 하고 있죠. Never paid. 여기 도움이 많이 돼요. It was for like an 먹어지는 그런 느낌을 살리고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이걸 점점 빠르게 가시면 돼요.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박수를 내가 조금씩 더 빠르게 쳐주면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이렇게 되는 거죠. And you know, so I flew home and did this. 마시고 thing. 뱉고 and I came back. 하고 뱉어내죠. 자, 이렇게 해서 박수를 여섯 번을 치는 거예요. So I flew home and did the thing and I came back. 하고 점점 빨라지죠. 자, 그 다음. Yeah, it would cost me 3,000 bucks, but it was totally worth it.
하고 were 뱉고 said 하고 박수 치는 준비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Yeah, it cost me 3,000 bucks, but it was totally worth it. 하면 점점 빨라져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요 정도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Yeah, it cost me 3,000 bucks, but it was totally worth it. 이러면서 점점 말이 빨라지는 거죠. Okay?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리듬을 다 타고 나서 원어민 소리 다시 듣고 그리고 내가 토크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영어를 책으로 안 배우고 감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You know, so I flew home and did this thing and I came back and it cost me 3,000 bucks, but it was totally worth it. I worked.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You know, so I flew home and did this thing and I came back and it cost me 3,000 bucks, but it was totally worth it. I worked. It was for like an insurance ticket that I never paid. You know, so I flew home and did this thing and I came back and it cost me 3,000 bucks, but it was totally worth it. I worked.